일단 우리는 일단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각자 뭐 영상 또는 뭐 디자인 또는 사진 또는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색깔을 온라인 통해서 이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과정 중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안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첨단의 기술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니까 이용 안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설날도 끝냈고 하니까 이제 좀푹 쉬었으니까 또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또 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 런칭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딥페이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화이트보드가 보이시나요, 지금? 화이트보드 보이세요? 일단 딥페이크라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몸에 합성하는 것이고요. 합성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몸 얼굴을 대사에 매칭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매칭시키는 것.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가장 어려운 하드코딩인데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코딩으로 만들어내는 딥페이크입니다. 네,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이제 전문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는, 1번을 해볼 겁니다. 1번. 가장 쉽고, 가장 쉬운 우리의 얼굴로 일반적인 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2번하고 3번 코딩하는 것까지 해볼까 하다가 코딩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멘붕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딥페이크가 내가 손쉽게도 할수 있구나라는 우리 박정희 선생님 지금 색깔 칠하는 거 재미붙이셨습니다. 네, 이게 쉽게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 1번 오늘 이거 1번 이거 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일반적인 우리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합성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쉬워요. 쉽고 재밌습니다. 물론 뉴스의 딥페이크에 대한 명암도 어두운 부분, 뭐 범죄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내가 또 이렇게 해보면 좋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보드 꺼주고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오픈톡방에 한 가지 공유를 드린 게 노트북으로 오늘 실습을 같이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양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것과 달리 PC로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기본적인 사양이 좀 되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나 그러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사이트를 보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뭘, 첫 번째 1번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swepface.org라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여기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이 링크를 저기 오픈톡방이 아니라 여기 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PC에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시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분한분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여기 사이트, 여기 유생클래스 사이트에 제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기 하나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안내에서 스터디 공지 참여, 우리 댓글 달아주신 그 게시판에서 여기 앞으로 여기 웹하드를 통해서 매 주마다 진행되는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같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네네. 핸드폰이랑 오늘 저기 노트북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노트북이 핸드폰으로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작업할 거고 핸드폰으로 줌을 킬까요? 전 반대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핸드폰으로 보시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 들어갈게요. 핸드폰으로. 네. 그래서 지금 지영 선생님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지영 선생님은 지금 계속 세팅을 이리저리 많이 리허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수업 참여하시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2024-0217 딥페이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이제 이게 매 주마다 폴더가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쌤 클래스 여기 안에도 지금 교육 일정이 이제 2024년 2월 17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매 주마다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다양한 콘텐츠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 이게 1년 한 바퀴 돌아가게 되면 정말 이게 실력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린 게 스웨페이스. 자, 여기선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시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른 거 누르시는 것보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가운데 보시면 이게 구글 드라이버라는 이 혹시 내용 보이시나요? 이 그림? 구글 드라이버? 자, 지금 모바일과 PC에 같이 접속하시면서 다시 접속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화면이 바탕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봐요. 지금 여기 화면 보이세요, 이거? 아, 네네. 네, 이제 여기 보여요.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줌 채팅창에 이 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어요. 네, 여기다 들어가시면 이게 파란 글씨에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라는 그 글자 밑에 이렇게 구글 드라이버라는 그런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게딱 뜹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다운로드 딱 누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시하고 다운로드 돼도 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무시하고 다운로드. 이게 워낙 용량이 커서 2.8기가예요. 그래서 미리 빨리 눌러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교육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좀 설치하시고 선생님, 오세요. 안내를 드리려다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네. 이 파일을 현재 보거나 다운로드 할수 없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아, 너무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하고 있어서. 네. 좀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분들 한다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분들 다운로드 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되세요? 은정 선생님 되세요? 이거 설치를 해주셔야 오늘 실습을 자기 얼굴을 약간 좀 디펙트를 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 여기 폴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온 거에서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시하고 다운로드. 24시간 걸린다는데. 4분 걸린다는데. 4분? 근데 왜나왜 이러지?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인터넷 환경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집이 모뎀 쓰느냐, LTE 쓰느냐, 광 쓰느냐에 다 쓰죠.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하는 동안에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미리 다 설치를 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저쪽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놨고 여기서 또 가서 머리 그러면 다운로드 여기선 되나?
안 돼. 다시. 아마 안 되시면 제가 그 폴더에다가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면은, 파일이 열리나요? 네, EXE 파일이라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세요. 아, 네. 네. 그러면, 들어가요. 다운로드 한번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 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폴더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시냐면, swap 페이스 이렇게 swap 페이스라고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swapfac 이렇게. 저는 폴더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놔서 지금 그 중복이 되죠? 폴더 어디 있어요? 폴더 어디?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아니, 제가 만들고 어디서 가지고 와요? 어떤 거 만드셨어요, 은정 선생님? 아니, 저 지금 이거 다운로드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 지금 어디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줌 채팅창에 이 사이트 주소 올려드렸고요. 네네. 여기 구글 드라이버. 근데 다운로드 안 되면, 아, 밑에, 네, 여기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되는데. 안 되시는 되는데, 분들 이거.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 난 다운로드 되고 있다. 네, 은준 선생님 되시고. 일단 제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영상을 한번 설치하시면서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파일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안 되지.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이 바탕화면을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이 폴더 안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다. 아, 안 되는데. 아이, 이렇게도 안 되고. 은전 쌤안 되세요, 아직요?
저도 안 돼요. 선생님,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여기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게. 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메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그다음 미디어 파이어 이렇게 지금 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뭐 이제 원 드라이브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야 좀더 로그인할 필요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다운로드 바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근데 왜안 되지? 근데 원드라이브는 다운로드가 바로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선생님들이 편한 곳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뭐가 지금 편한지 모르겠는데. 한분한분 지금 인터넷 환경이 어떤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네 군데서 편하신 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다시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약한 4분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내 계정,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되면은 안 되나 봐요. 제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하니까는 되세요, 이제? 되네요. 네. 저로 가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지금 여기 로그인 돼 있네요, 이렇게. 네네, 미연 선생님. 다운로드 되면 그 다운로드 된 곳에 들어가 설치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다운로드 다 되셨어요? 다운로드 들어가 보니까 돼 있어서 제가 설치 버튼 눌렀거든요. 네, 설치를 버튼 한번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왜냐면 이게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누르게 되면. 네. 아,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 이 폴더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바탕 화면에 만든 이 폴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바탕 화면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 했는데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어, 안 해야 들려요, 되나요? 선생님, 목소리가. 아, 제가 그 폴더 선택 안 하고 그냥 설치했는데 네네. 혹시 그럼 취소하고 다시 설정하고 설치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탕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 SWAPFAS 이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폴더 명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그냥 오늘 수업한 프로그램 이름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뭐, 딥페이크라는 한글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더블 클릭딱 하시면 너이 프로그램을 어디 폴더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너이 프로그램 어디에 설치할 건데? 그러면 여기 브라우즈 여기를 눌러서 나는 내가 방금 바탕화면에 만든 이 폴더에다가 설치할 거야 하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스톨을. 그러면 자동 설치가 되죠? 그렇죠? 설치가 하나, 둘, 지금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참여하셨으니까 한네분 정도 다 설치되시고 하셨으면 여기 채팅창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나요? 설치된 거를 네네. 네. 더블 클릭해서 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분은 여기에서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 사인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인업 여기 사인업입니다. 사인업 만들어서 자기 뭐 구글 계정이나 또는 뭐 네이버나 자기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자기만 알수 있는 비밀번호 만들어서 이 코드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이게 그 설치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만들었죠. 폴더 하나. 네. 알 폴더 하나 만들고 다운로드 받은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네. 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너이 프로그램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제 이 창이 하나 뜹니다.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에서 이 브라우즈 이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내가 만든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확인. 그리고 네. 선생님 폴더명 어떻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디페이스 그거 했어요. 네네, 그거 싹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되세요. 인스톨.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바탕 화면에 자기가 폴더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서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딱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스와페이스라는 게 이름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을 딱 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 써보면서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딥페이크가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AI나 이제 인공지능 이런 영역이 지금 과도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사용하다 싶좀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 유료로 좀 넘어가는 그리고 좀 금액이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개까지라도 이미지 저기 딥페이크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설치가 다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디페이스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요거 마크, 네, 똑같은 그 딥. 아이콘이 있는데? 네, 이 보이시죠? 이거, 이 네. 아이콘.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 클릭해서, 네, 더블 클릭 하시고, 그 안에서 사인업으로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사인업? 네, 아, 사인업. 여기 사인업. 사인업. 고가 아니라 그냥 사인업으로요? 밑에? 네, 링크. 사인업이 이제 자기 계정 아, 만드는 거죠. 됐다. 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메일 네, 이메일 이제 편하신 계정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로그인까지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패스워드 입력하고 밑에 코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드는 이메일 선생님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 있죠? 거기로 전송이 됩니다. 아, 코드는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메일로 받으신 코드를 거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패스워드는 저희 기억, 제가 기억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떤가요?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그렇죠. 패스워드는 각자 자기만 알수 있게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정 만드시고 로그인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바로 딥페이크 프로그램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변준, 사인업 눌렀는데 네. 뭐라고 나와요? 영어로 미라쌤 도와줘요. 이거 뭐냐 도대체. 우리 미라쌤 영어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영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라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기 봐, 비밀번호 2번 했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코드? 제가 다시 한번 로그아웃해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네. 사인업을 딱 눌러 보시면,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 보면, 자, 여기 이메일 주소 적어 주시고요. 네. 자, 일단 글로 적어 드릴게요. 제가 글로 적어 드릴게요. 여기 자기가 사용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패스워드 각자 만드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패스워드 똑같이.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메일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 그 코드가 하나 날라옵니다. 이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여기죠? 여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같이 여기에도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어그리 체크하고 꼬아시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되세요. 그러면 메일에 들어가서 네네, 이메일로 코드가 온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신규 날라왔다 뭐 코드가 다 왔나요? 여기 숫자가 있긴 있는데 숫자 이거 숫자죠? 네, 그거 복사하시면 되세요. 자 점은 아니겠죠? 어떤가요? 점은 없겠죠? 점은 아니겠지? 뭐라 어려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코드 입력을 하시면 그 밑에 이제 동의 버튼. 아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네, 회원 가입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화살표 두 번째 있는 거는 뭐예요? 아, 뭐 체크해야 되는 건가? 코드 입력하는 거, 코드는 이쪽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또 해야 돼요? 같이, 네. 아니요. 지금 밑에는 뭐냐면 초대 코드고 유예만 하시면 돼요. 유예만. 아, 위에 코드 넣었어요. 위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동의 버튼 누르고 고 하시면 됩니다. 아, 동의 버튼 누르고, go. 네.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뜨죠? 로그인 화면이 어떤 거지? 네, 왜안 미연 되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고를 지금 해도 안 뜨는데 코드를 지금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고를 눌러도 안 돼서 코드를 지금 세 번이나 보내가지고 다시 넣었는데도 고 버튼이 안 눌러지거든요. 저도 같이 해볼게요, 다시. 저 다른 계정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뭐야, 다시 해야 되나 봐. 아, 이제 뭐 다시 눌러야 되네. 에이, 젠장.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샌드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눌러야 돼. 네. has been sent email. Please check your mail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메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오, 됐다. 이메일로 온 숫자가 214368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되죠. 이렇게 바로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걸로 한번 가입한 거 이렇게 하고 아, 다시 또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하고. 하니까 오 하니까 오 이렇게 어, 됩니다.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사인업 버튼 누르고 나서 여기 이메일 주소, 여기 비밀번호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요, 자기가 여기 입력한 이메일로 6자리 숫자가 날라옵니다. 그쵸? 그러면 6자리 숫자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거나 입력을 하시고 여기 동의 버튼 누르고 고 하시면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으로 탁 넘어가요, 자동으로. 여기까지 되셨는지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아까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네.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찾은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브라우저 인스톨하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브라우저에 그 파일을 찾으니까 제가 딥페이크라고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네, 폴더명을. 폴더명을 딥페이크라고 만들어도 여기 안에는 이렇게 스웹페이스라고 이렇게 이름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에요. 근데 아니요, 거기까지 못 갔고요, 지금. 그 새로운 파일을 바탕화면에 만들어서 딥페이크 했는데 여기 안에 로컬하고 리소스 두 개가 뜨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이거 두 개, 이렇게만 두 개만 뜬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새 파일 만드는 거에 네, 잘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되게 많은데 나를 왜 별로 없지? 왜 그게? 없냐면, 지금 아직 질문이 덜 끝났는데 중간에 자꾸 나오시니까 저도 못 따라가겠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자.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네, 고까지. 딥페이크 실습 이렇게 하나 폴더 자기가 각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이걸 더블 클릭을 딱 하시면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 창이 하나 뜨면서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너가 이 프로그램 너는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나왔어요, 제가. 나는 이걸 경로를 이 버튼을 눌러서 나는 내가 방금 만든 이 딥페이크 실습 이 폴더에다가 선택을 하고 나는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인스톨.
딥페이크를 누르니까 거기 안에 또 파일이 두 개가 들어 있어. 제가 만든 거 아닌데 뭘 그렇죠. 만들었다는 건가? 이게 자동으로 왜? 만들어지는 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실행 파일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 체크 안 하고 확인 바로 누르면 되는 거. 그렇죠. 다른 건 이제 누르시지 말고 이게 완벽하게 설치가 되시면 이렇게 수아 페이스라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보여야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신 겁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은전 선생님이 설치를 하시면서 뭐 중간에 은전 꺼져 그러시지 않을까 두 이런 개가 생각이 해요. 나오는데. 네, 일단은 안지영 선생님 지금 준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 약간 좀 진도 빨리 나가셨어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제 한번 은전 선생님 한번 화면 캡처해서 한번 보내줘보세요. 자, 그리고 일단은 너무 많이 프로그램 이렇게 다운. 설치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게 첫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인업해서 회원 가입까지 이렇게 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계정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계정 넣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로딩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들의 각기 각자 다 컴퓨터 사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잖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앱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하게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안정 선생님 아까 올려주신 게 이걸 거예요. 자.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비디오가 기존에 있던 거와 존재하지 않다. 그 경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플리즈 다른 걸로 세팅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나는 여기 보면, 세트 비디오 스토리지 패스, 체인지. 이 체인지를 눌러서, 아까 전에 만든 거 그대로 체인지 체인지? 누르시면 됩니다. 크롬스밖에 없는데? 네네. 체인지가 없는데? 방금 밑에 나온 거, 한 거. 크로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시고, 나는 이 경로를 내가 방금 만든 이 폴더,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체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안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톱니바퀴 누르시면 이렇게 세팅이라고 보이시죠? 셋.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뜨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내가 딥페이크를 통해서 만든 영상물을 저장하는 경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세팅이 되는데 나는 내가 만든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걸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창에다가 영상 결과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난 여기다가 영상을 저장할 거야 하시면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만든 영상이 다 거기로 가는 거죠. 다시 여기서 로그인 하셨으면 여기 위에 톱니바퀴 눌러서 세트 눌러서 나는 내 영상을 어디에다 저장할 거야? 이 부분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눌러보면 창이 하나 뜨고 내가 바탕화면에 만든 이 수아페이스 폴더 안에 난 영상 결과물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앞으로 내가 만든 영상을 저장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체인지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첫 화면입니다. 이게 딥페이크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첫 화면이고요. 일단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트림 페이스 앱은 뭐냐면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줌으로 같이 얼굴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키면 내 얼굴이 나오면서 얼굴이 자기 얼굴 지금 저는 줌에서 카메라 하나 쓰고 있으니까 아마 연결이 안될 거예요. 얼굴이 딱 뜨면 여기에서 내 얼굴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딥페이크가 되는 기술입니다. 자동으로. 일단 우리 이건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비디오 페이스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딥페이크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딱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 웨이팅 좀 기다려주세요. 해줘. 지금 저 똑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죄송한데, 사인업 하다가 제가 네네. 샌드 누르고선 거기서 멈춰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아, 사인 인 하시고 로그인 해서 좀 기다릴게요. 좀, 네, 로그인 해 주셔야 돼요. 샌드 눌러서 이메일에서 받았고요. 숫자 네. 다 지워져서 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게 30초 안에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30초 안에. 그러니까, 예, 어. 지금 이게 참. 이 신기술이 사람을 30초 안에 하게끔 재촉하는 이게 참 저도 모지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배준 선생님 하시고 한번 로그인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어차피 한세 번은 또 복습해야 됩니다, 우리. 베리픽 케이션 코드에다가 이 숫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인비테이션 코드에다가는 뭘로 넣는지만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건 안 예. 넣으셔도 됩니다. 그건 안 아. 넣으시고 그 밑에다가 I agree 그 앞에 체크하시고 네. 쓰면 됩니다. 죄송해라. 뭐라고 나오냐? 인비테이션? 뭐라고 잠깐 안 보이네. 이거 어떤 소리죠? 인베일드 인비테이션 인비테이션이라고 코드 나오는데. 이거 이제 초대 코드라는 건데요. 이제 굳이 이건 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입력할 나와요. 필요가 할 필요가 없고 하나 둘세개 누르고 입력하고 나서 여기 샌드 버튼을 누르면 자기 이메일로 코드가 여섯 자리가 날라오고 네. 갑자기 여기에 막 숫자가 30초부터 막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에서 날라온 코드를 여기다 갖다 붙여 넣으세요. 네, 붙였어요. 아이 어그리 체크하시고 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빨리 따라갈게요. 다른 거 하세요. 엉전 선생님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엉전 선생님 지금 얼굴이 약간 좀 어두워지시는 듯한 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그 진도가 다 다르지만 처음에 네. 이제 그 로그인 하는 데까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질러 가시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세 번씩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씩을 하고 있는데 한 이게 두번 정도 더. 처음에 다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나가시는 분 위주로 나가시니까 못 따라가는 사람은.